야, 토레스 실물 저는 처음 봅니다. 저희 사무실에 주차장에 토레스 실물이 나와가지고 영상으로만 보다가 실물을 이렇게 보니까 크기도 그렇고 지금 광각이라서 뭐 표현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크기는 정말 딱 좋습니다. 딱 컬러도 진짜 이거는 뭐 커스텀 그 직접 선택하는 거겠지만 잘 뽑은 것 같고 여기 손잡이 부분은 뭐 활용도가 있을지 모르지만 생각보다 여기 깊이가 굉장히 낮아가지고 뭐 손톱 한 마디 정도 두께라서 뭐 그냥 약간 약해 보이는데 얼마나 강할지는 모르겠고 보니까 저공해 자동차 등급으로 되어 있군요. 그리고 뒤에 여기 이게 칼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요거는 진짜 뭐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디스커버리나 랜드로버 같이 비슷하게 보여지고 테일램프도 실물은 정말 훨씬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여기 툭 튀어나온 여기 부분은 스페어 타이어 자리처럼 생겼는데 이게 어떤 용도로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는 좀 어색하고 그 다음에 이쪽 보면 이제 쌍용 마크가 영문자로 그냥 나와 있는 거 이게 없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괴상하다기보다는 약간 이질감 같은 게 조금 보이고 근데 여기 뭐 수납함 같은 게 있는데 요거는 옵션에서 넣지 않으셨나 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여기는 안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굳이 여기다가 수납을 할 일도 없고 해봤자 뭐 지나가는 사람들이 건드리고 막 그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여기만 그리고 또 여기가 제가 보니까는 그 수납함이 되어 있으면 열쇠가 있더라고요. 그 열쇠를 허구한 날 갖고 다녀야 되는 거 차 안에 넣고 다녀야 되는 거 그것도 좀 짜증날 것 같아. 그러니까 만약에 수납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냥 그리고 루프박스를 다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내도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실내는 깜깜해서 안 보이는데 핸들이나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예쁘고 와 핸들 디자인이 뭐 크게 변한 것 같진 않은데 핸들 되게 아담하고 괜찮네요. 그리고 가운데 저 모니터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 사이드미러 요것도 여기 보이는 여기 깜빡이 요 부분이 은색으로 된 부분이 전체 깜빡이처럼 보이는데 깜빡이는 여기 부분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욕심 같아서는 요 은색 부분이 전부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좀 밝게 은은하게 그냥 비추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긴 약간 디자인적으로만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차가 제가 리뷰를 할 때 조언한 것처럼 진짜 최소 옵션으로만 해서 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휠도 옵션에서 빼고 이렇게 한 거 보니까 그렇게 정말 알뜰하게 잘 구매한 것 같습니다. 크기도 이렇게 티볼리가 있네. 티볼리하고 이거 봐도 지금 대충 앞바퀴가 대충 티볼리가 조금 앞에 있긴 한데 조금 앞에 한 5cm 10cm 정도 앞에 있긴 한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한 20cm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티볼리는 이렇게 범프스탑에 이렇게 닿지 않는 반면에 요거는 이게 범프스탑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앞바퀴는 5cm 정도만 차이 나는데 그리고 사이드미러도 위치가 거의 비슷한데 뒤쪽으로 오니까는 확실히 이렇게 길이 차이가 이렇게나 많이 납니다. 물론 티볼리 에어 그 긴 거 있잖아요. 그 모델하고 비교하면은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이거 좀 차주한테는 조금 죄송하지만 그래도 너무 차가 이뻐서 주차장에서 그냥 지나가다가 촬영하게 됐습니다. 예쁘게 잘 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이건 뭐야? 워셔 자리 같은데 이것도 딱 마개로 이쁘게 잘 돼 있네. 이야 역시 새 차라 기가 막히네. 괜찮네. 잘 타세요 안전하게.